이게 지금 나이키가 항상 보세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오류 같은 건데, 복 같은 거 쓰지 않는 이제 평범한 구매자분들도 분명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키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리뷰 준비하는데 구독자분이 댓글 남겨주신 게 있는데, 자세하게 그냥 글 남기려다가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이제 나이키 공홈에서 결제하려고 하는데 오류 코드가 떠서 결제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느냐 그렇게 문의 주셨는데, 나이키가 글로벌로 통합이 되긴 했나 봅니다. 이거 미국 나이키 공홈에서 보이던 오류 코드인데 이제 한국 공홈에도 그 오류 코드가 뜨는 걸 보니까, 이거 이제 이것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거 단순 오류라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풀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원인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나이키에서 그냥 보스로 인식하고 차단하는 겁니다.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보통의 구매자분들이 보스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런 코드가 뜨는 거는 대체적으로 오류라고 보면 되는데, 그랬을 때 빠르면 몇 시간, 길게는 며칠 안에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뭐 최악의 경우에는 계정을 못 씁니다. 그못 쓰는 분들도 역시 오류 때문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나이키가 적절한 대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나이키에 문의해도 그쪽에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 나오는 대답들이 뭐 모른다 할 겁니다, 아마. 이게 보 때문에 차단한 거라고 얘기 안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기다려봐라, 아니면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로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해결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운영체제나 브라우저를 바꿔서 결제를 해보는 거, 그리고 VPN을 사용하는 거,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거, 쿠키 삭제하는 거, 그리고 뭐 주소나 카드 정보 등 공홈에 등록한 정보 바꿀 수 있는 거는 모두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IP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이 좋다면 해결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말씀드린 대로 영구적으로 계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키가 항상 보스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발생하는 오류 같은 건데, 근데 어떤 분들은 계정 새로 만들고 주문한 적한 번도 없는데 저런 오류 떠서 계정 못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키에서 이제 좀 조심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엔 하루에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를 구매하는 경우,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수량을 구매할 때도 나이키는 보수로 인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계정을 사용하는 건데, 이거 지금 새로운 계정에 본인명의 카드 아닌 거 등록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 부분 때문에 차단당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주소나 연락처로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몇개 상품 구매를 안 했는데 그 제품들의 사이즈가 다양하다면 그거 역시도 보수로 의심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IP에서 여러 개의 계정이 동시에 작업을 한다. 아까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 10시에 선착 작업을 한다. 그거 역시도 보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미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한국도 이제 글로벌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억울하게 피해 보는 분들 분명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번 시카고 구매하려고 하는데 에러 코드 떠서 구매 못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끔찍합니다. 나이키에서 하지 말라는 거안 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이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좀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차단 당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로울 겁니다.